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승리의 날, 영광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802일째 새벽 기도회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 이제 4장 전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 이 허망을 쫓는 그런 구습을 벗어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날마다 죽으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는 다섯 가지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섯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다섯 가지입니다.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심판전에, 홍수 심판전에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갔고 노아는 온 가족을 환난 중에 심판 중에도 보호함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다 같이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지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지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짓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마귀는요 거짓말장이라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참소하는 겁니다. 이간시키고 나누고 파괴시키는 마귀가 호 디아볼로스, 호는 정관서고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사람의 마음을 나누어요. 마귀는 정신분열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생각이 나누어지고 정신이 나누어지고 육체가 나누어지고 모든 질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나누어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깨뜨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6천년에 마귀가 하는 일은 전부 다 깨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간자, 참소자, 거짓말장이, 살인자, 이 마귀와 가까이 하는 자는 마귀의 이런 속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귀의 속성을 담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 새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이 바로 새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요. 그 예수의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3.1 운동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1.3%였어요. 지금은 뭐 33%라 그럽니다. 33% 크리스찬이 있는데 나라가 그 범죄와 전쟁 얼마나 범죄가 범람합니까? 그것은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정직과 진실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3.1 운동 당시 이게 기억하기 좋잖아요. 3.1 거꾸로 하면 1.3%의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진실합니다. 했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약속이 뭐 쓰기 위해 각서 쓰고 뭐 공정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정직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정직한 일에 진실한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한번 내뱉은 말, 상대에게 약속한 말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얘기했다가 안 되면 말고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요, 9장 10장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막 그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막 중부 남부 북부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 큰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아 저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이라고는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지 않을 거다. 화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속이자 그래. 속이자고 잔꾀를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 나와 내 자녀들 후손들 살기 위해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들이 그들에게 속이자 그렇게 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먼 지방에 가까운 가난한 족속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낡은 옷을 구해 입고 낡은 다 떨어진 그 신발 신고 헤어진 신발 신고 그리고 떡도요 곰팡이 난 그 떡빵 이런 것들을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사신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보니까 얼른 보니까 이거 멀리서 왔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면 이들은 꼭 살려준다는 것을 기본 족속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자기들이 해로울지라도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 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이 근방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았지만 속인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그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 기본 하나님이 멸하라는 이들을 이제는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여호수아도 압니다. 장로들도 압니다. 죽일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돈 떼먹을 수 있느냐. 각서 정도가 아닙니다. 다 해놔놓고 약속해놓고 그냥 돈 떼먹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뭐 되지를 못해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던 그 약속 어긴 것보다 먼저 속였잖아요. 가난 기본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 화친했던 그것 때문에 살려주되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물 깊고 장작 패고 성막에서 일하는 노예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결국에는요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요 버려졌던 사람인데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 족속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높여지는 그 예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에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돼. 특히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하려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걸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듯이 제가 입술을 열어서 설교하듯이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설교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설교가 되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설교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의 말 저의 말이 여러분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그렇게 오늘 살았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말라기 3장 10절은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드리되 감격 감사로 감사함을 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 낙헌 제물이라 그럽니다.
저는 말라기 3장에서 그 라큰 재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이 있다. 그것이 십일조와 라큰 재물이다. 그게 라큰 재물이 뭔지를 모를 때는 감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십일조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는 감사헌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십일조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 타고 직장 갑니다. 갔다가 무사히 돌아옵니다.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떠났던 내 가족들이 다 무사히 차 타고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온 지난 한 달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보호하심도 지켜주심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인이 11조지 10의 9조는 내 거고 10의 1조는 하나님 거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 감격으로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딱 한 군데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사람이 물질이 약하니까 시험해보라. 어떤 목사님 평생을 살면서 11조 드려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나 봤더니 한 명도 없더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를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6절부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게 세 사람으로 행하는 겁니다. 26, 27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분노하는 것, 혈기를 내는 것, 이거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너가 언제 들어갔느냐, 이 사람 속에 언제 들어갔느냐 물어보면 화낼 때, 혈기 낼 때가 제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아가면요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그 성품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예수 진짜 믿는 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철치 멤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시작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화를 잘 내던 성품이 화를 안 내는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뭐냐? 화에 대한 혈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제일 많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은요 화를 내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이 점점 사라집니다. 거룩한 분노는 아니에요. 성경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죠. 분노는 분노지 무슨 거룩한 분노냐? 예수님이 화를 낸 장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유월절 행사 지내러 올라가셨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그게 양을 팔고 뭐 소를 팔고 그래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내 아버지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마귀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화를 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를 내리치고 양들을 쫓아내고 그 비둘기는요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면 죽으니까 비둘기는 말로 빨리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비둘기 장사에.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 발로 들이차버려. 와, 그 장면이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합법화, 이 땅 전체를 완전히 마귀의 소굴로 소돔 고모라로 만들려는 그 일이 벌어질 때 SB48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장서서 길거리 쏟아져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성애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과서에,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동성애는 굿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서서야 돼. 50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5천 표를 얻지 못했어. 단 몇 개의 교회만 합력을 해서 뛰어서라도 우리는 막아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막지 못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새벽 제단에. 예. 그걸 막지 못하니 결국에는 이 미국 땅이 50개 주가 동성애 합법화되어버렸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로 대 웨이드 법안. 예. 이 낙태를 찬성하고 낙태를 통과시켰던 그 법안이 뒤집어졌잖아요. 낙태 금지로 생명을 살리는 그때로부터 1973년부터 지금까지 로 대 웨이드 법안 동이 예, 낙태를 통과했던 그 법안이 생기고 난 다음 아기가 뭐 5개월 6개월 지나도 막 낙태시키고 6천만 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살해를 당한 합법적으로 살해를 당한 것이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이 자연재해가 급등하고 미국의 모든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총기 사고 예, 마약 사고 온갖 범죄 예. 여러분 마지막에는 마침내 전 세계 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을 걸치면서 터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다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3년 동안에 이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오늘 살고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면서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사는 내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고국 땅의 거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땅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그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세계 1위 2위 국가 선교의 1위 2위 국가 미국 아닙니까? 한국 아닙니까? 한국은 선교의 보병의 나라예요. 미국은 선교의 미사일 포병의 나라. 이 두 나라를 묶고 있는 이 묶음을 풀고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대부흥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지막 대부흥의 주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룩입니다. 진실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처럼 불의가 일어날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사가 벤누가 두라 평원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어디 넣는다고? 불무불에 던져놓겠다 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저 신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 사신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가슴에 분노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는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가 해외 한인 장로의 총회가 이 거룩한 분노를 안고 의와 진실을 행하며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교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교단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를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지은 죄의 재앙을 받지 말라. 빨리 나와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름 소돔 고모라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거룩하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한 그 교단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탈 때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되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가니까 아버지 명령 따라 형들에게 심부름하러 갔더니 키가 3미터나 되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향해서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싸워서 나를 이기면 나와 내 모든 군사들이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몽땅 내 종이 돼야 된다. 자, 이걸 놓고 싸우는데 모두가 벌벌 떠는 거. 사울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산 바위 틈에 나무 뒤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그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위기에 할례받지 못한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여기에 분노해서 일어나 사울왕이 허락받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그 거대한 군인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진 다윗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거룩한 분노를 안고 하나님 앞에 망해가는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 거룩한 분노를 안고 두라 평원에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직 다만 하나님께 절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다만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절기를 이겼던 믿음의 절개로 충성했던 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풀무불같이 악한 음란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죄악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 모든 패역함과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길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처럼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 외에는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는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달라스의 교회가요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교회는 목사님께서 세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때 장로님들을 불러내서 앉혀놓고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대로. 근데 꼭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무릎 꿇고 장로님들 세족식을 하니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처음에는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하다 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늘 같은 게 반복되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목사님 왜 왼발부터 씻깁니까?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라고 탄원서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니 왼발부터 씻기는데 씻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왼발부터 씻기는 게 아니고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무릎 꿇고 왼발부터 씻기는 게 낫지 오른발부터는 그쪽 이상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고 지나갔더니 결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회를 깨뜨리고 나가서 그 옆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오른발 교회. 참나 그 얘기, 그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왼발로 씻기든 오른발로 씻기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거기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잖아요. 결국 교회를 깨고 오른발 교회라는 걸 지금도 오른발 교회에 생긴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싸우고 분을 품지 않고 잠들었다. 부부 싸움 했다. 자녀들과 싸웠다. 그 다음에 잠을 자면요. 그 분노가 아드레날린, 의사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온몸이 그냥 멍든 것처럼 우리 심령이 멍이 들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잠들면 혈액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드레날린을 뽑아가지고 개구리한테 주사하면 즉시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몸에 독소가 나오는 게 분노를 해결하지 않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난 다음에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부인과 남편이 같이 밤새 그냥 아드레날린이 나와.
독을 주사 맞은 것과 똑같은 몸이 뚱뚱 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느냐?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지어도 즉각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기 전에, 여보 내 잘못했어. 얘들아, 내가 아까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미안해. 가슴 아픈 그것을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을 여러분 놓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 거, 나 잘못했다는 거, 이 권위가 손상되고 자존심, 이렇게 자존심이 깨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 아빠가 실수했는 걸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는 거라, 우리 아빠는 더 존경스러워, 더 존경하는, 더 리스펙트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분노를 품으면 결국에는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 그 무서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28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들은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적은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아니라 시간도 훔쳐갑니다. 행복까지 훔쳐갑니다. 남의 성공한 것, 명예도 훔쳐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어주는 사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도요, 시간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 뺏어가는 거, 11조 감사할 일 안 냅니다.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한 거 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면 말라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11조와 헌물이라, 헌물이 라큰 재물이,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너희들 도적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 도적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것은 마귀에게 뺏겼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 사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 참여한 여러분은 시간에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일생에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피를 바치는 거예요. 예, 내 거룩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산재물로 living sacrifice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예, 다 모두 가족들이 잠드는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자고 싶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새벽제단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도적하지 말고, 감사 헌금 도적하지 말고, 시간 도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의 일을 희생시키지 말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 읽는 일, 선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게. 예. 여러분, 남을 구제할 때, 선교할 때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을 줄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 헌금이고 구제 헌금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고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나몰라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를 외면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기도, 어려운 사람, 고통하는 사람의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베풀어주며 구제하며 하는 기도,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기도, 난민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전쟁에서 참 피난민들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국경을 넘어 도망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을 보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대 그 6.25 전쟁을 다 겪은 우리 민족은 세계 흩어졌어도 난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돕고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민족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래도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대한민국에 막 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남의 걸 도적질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물질 다 채워줍니다.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늙어가는데 남을 베풀며 살아야죠.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입은 자꾸로 딱 자물어라. 그리고 지갑은 펴라.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 100번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전부 양기가 입으로 올라가. 예, 그래.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그냥 떠들어대고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지갑을 풀지 않아. 그건요. 정말 미움을 받습니다. 예, 진상 고객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네 집, 며느리 집, 딸네 집 어디를 가도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을 싹 닫고 어디를 가든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특별히 내 남은 생에 물질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중요한 겁니다. 베풀 물질이 없는 우리 교회가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 남가족 10대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베풀어 줘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매 한 달씩 6,7천불이 넘는 돈이 선교 헌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7,000불이 아니라 7만불이 매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의 복을 그래서 야베스의 복을 좋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권을 주어서 요셉이 총무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할 때는 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당회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이게 축복권이 있는 사람. 저는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고 교회가 적잖은 적이 없어요. 37년 목회해서 특히 타코마 중앙교 장로교회에서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함종영 집사라는 사람이 이 엠팩 공장을 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네가 엠팩 공장 유리문 공장을 맡았으니까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작정 새벽기도가 뭐고 새벽기도를 갈 수 없었던 그 아들이요. 목사님 새로 부임했다니까 작정 새벽기도 왔는데 그때 내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야베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복이 뺏기지 아니하고 앞문으로 돌았다가 뒷문으로 나가면 적자 인생이 됩니다. 앞문으로 돌고 뒷문을 닫아버리시고 복이 쌓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피발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뭘 내가 너에게 물질 주면 뭐 할 거냐?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선한 일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워싱턴 스테이트 한인으로 최고의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박성기 목사님의 저 말씀이 바로 내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 스테이트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말씀 부여잡고 내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 이 물질로 선교하며 구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공장을 하기 위해 유리문 공장 콘테스트가 있어요. 뉴욕에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하나님 뉴욕 콘테스트에 가서 1등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해 1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해도요 1등을 한 거예요. 5년 내리 1등을 했습니다. 1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홈디프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팔 수 있습니다. 이 전역의 홈디프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공장을 열었습니다. 공장 처음에 갈 때는요 조그마한 공장인데 해가 갈수록 공장이 연이어지고 텍사스에도 중국에도 막 짓고 하더니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아. 제가 떠날 때
2004년 떠날 때는 워싱턴 스테이트 한인으로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함종령 지금 장로가 되어서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확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뭔 사업을 하겠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남가주 10대,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선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선한 일을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하게 향한 서로 용서하라. 31절, 32절 요 두 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고 인자하게 행하며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